솔로몬에게 나라를 빼앗긴 지 오랜 시간이 흘렀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시기입니다. 바벨론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체도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나라가 갈기갈기 찢겨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정치 지도자들과 또 앞으로 영향이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리더십들을 바벨론 정치 집단들이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도 바로 이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70년쯤 되었을 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론 고레스 왕의 포고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은 정치 역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 너무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기가 너무 힘이 드니까 조그만한 식민지 국가들에게 그들의 법과 그들의 율법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의 율법과 너희들의 법을 허용할 테니 우리 말만 잘 들으면 된다 라는 거죠. 일종의 정치 꼼수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렇게 여러 나라를 해방시켜 준 듯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보통 정치 역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치 역학적인 구도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가장 먼저 귀환을 하도록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1차 포로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이 다섯째 달 초하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나 스룹바벨이나 똑같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될 책임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을 책임진다는 것은 엄청난 압박감이 있습니다. 집을 하나 지어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설계해야지요. 자료, 자재,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온갖 종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에스라를 무지막지하게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성전 건축을 맡은 에스라가 이 10절에 보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율법을 연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돌 쌓고 콘크리트 바르고 그렇죠? 목재 나르고 인부 구하고 자금 대고 방해하는 사람들 물리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율법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연구하는데 설마 건축 현장에서 했겠습니까? 방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그 많은 시기 질투와 방해 속에서 책상머리 붙들고 지금 책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율법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엄청난 압박감임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일에 파묻혀 살아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일에 자신의 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앞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사는 누굽니까?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에스라처럼 율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부터 붙듭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책을 멀리하거나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자체가 안 됩니다. 사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했다고는 하지만 율법책만 봤겠습니까? 그 율법책을 해석한 책도 봤겠죠. 또 자신의 선조들이 쓴 책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습니까? 아, 대부분이 읽는 눈치네요. 저만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못 읽습니다. 에스라처럼 수없이 많은 일에 파묻혀 살아도 책 읽는 시간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특히 교사는 성경과 신앙서적과 경건서적과 아이들과 청소년의 심리 상태를 기록한 책들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만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옛말에 개장수를 하려면 오랏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미천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미천이 없는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풀어내고 무엇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교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저를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자는 얘기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을 연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행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한 것이 남들 부려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직접 율법을 실천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의 풍성함은 삶의 방식에서 온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르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를 잘 나오고 모든 예배에 기도회에 잘 참석하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합시다. 어떨까요? 아마 신나게 가르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직접 기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과보다도 기도를 더 열심히 가르칠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삶의 양식 자체가 기도하는 생활 자체이기 때문에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는 삶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얘기하면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교회 와서 놀란 게 많지만 우리 목사님의 기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신학생, 요즘 신학생들이 기도를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신학교를 저보다 몇십 년 일찍 졸업하신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그 내용이나 또 기도의 그 내용의 질이나, 저도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A4 용지에 인쇄도 안 하고 복사도 안 하고 저렇게 청산유수로 기도문이 줄줄줄줄 나올 수 있나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기도니까요. 교사는 그래야 합니다. 몸에 배어버려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는 교사는 아이들 앞에 서서 기도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법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을 실천하게 되어 있고요,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을 친절히 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러납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삶의 모든 면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목표가 생깁니다. 가장 훌륭한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장래에 이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그 이상대로, 그 이상형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 그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자신도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이 되어야 되니까요, 교사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부모님도 당연히 자식 앞에서 그런 사람의 롤 모델이 되고 싶어 하지요. 교사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렇게 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가슴이 아파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끄는 진짜배기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즘 엄마 아빠 자식들 교육하지만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 끝나죠. 이제 조금 더 크면 어떻습니까? 막 뭐라 그러면 얼굴이라도 쳐다봤잖아요. 나이 조금 들면 쳐다도 안 봅니다. 뒤통수만 보잖아요. 그래서 뒷꼭지 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만 한 사람이 아니라 행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만 읽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남에게 칭찬 들으려고 남에게 보이려고 연구하거나 탐구했다는 말이 아니지요. 지식을 쌓기 위해 성경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구절 몇 구절 암송 몇 개 했다고 누구 앞에서 자랑하는 그런 연구가 아닙니다. 에스라가 연구한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 온전하게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보면 신앙생활 어리서부터 해오신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교회 학교도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자신의 마음에 울림이나 떨림을 준 교사를 혹시 만난 적이 있습니까? 간혹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아주 소수의 교사가 바로 세상을 바꿉니다. 다 망가진, 다 쪼개진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그런 훌륭한 교사를 만나면 새롭게 변합니다. 인생이 바꿔버립니다. 도저히 인간의 이해로는 상상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그런 교사를 만나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뉴스 보면 그런 뉴스 많이 보실 것입니다. 뒤를 캐보면요, 다 기독교인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돈을 몇십조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턱도 없습니다. 오히려 망가집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오른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 그렇게 변화 못 시킵니다. 한 나라의 황제라고 하더라도 명령을 통해서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나 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사를 도구로 쓰거든요. 교사는 도구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실천하기로 했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율례라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생활의 구체적인 규칙들입니다. 613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규례라는 말은 제사법입니다. 온갖 제사법 규칙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에스라는 이 율례와 규례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선포만 하고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요, 백성들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고 행해야 할지를 적용시켜준 사람입니다. 교사들이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을 아이들에게 선포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 말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멀뚱멀뚱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학교 끝나면 집으로 갑니다. 그 교육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교회의 미래는 교회 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요, 일반 공교육과 사교육 분명한 차별과 구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지를 풀어내주는 것이 교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10장 17절 이하부터 44절까지 에스라가 끝까지 그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가 다 사랑입니다.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본문에 그의 지도력에서 나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로 엎드립니다. 자동 반사, 무조건 반사.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교사는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예를 들었는데요, 기가 막힌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요, 율법의 바늘로 복음의 실을 깨어 술을 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자수 놓는 거 아시죠? 복음의 실을 깨어 술을 놓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한 땀 한 땀 정성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한 땀 한 땀 술을 놓듯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더 사랑이 가는 아이, 덜 사랑이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러나 교사들은 그런 것을 너무 도드라지게 표를 내거나 힘겨워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술을 놓듯이 한 땀 한 땀 가르쳐야 합니다. 교사 여러분, 하루에 두 번씩, 아니 한 번씩 펑펑 울 수 있는 교사라면 안전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교사에게 맡겨진 영혼은 안전합니다. 맡겨도 됩니다. 이런 교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린 양을 지키듯이 아이들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사는 선한 목자임에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용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마귀의 괴계로부터 지킬 것이고 이 세상의 이성의 비진리와 부패로부터 우리 아이를 막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참된 회심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교사님들 대부분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사에 자원을 합니다. 그렇듯이 교사가 겪었던 그 회심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아이들로부터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은 복된 경험이거든요. 나와 같은 죄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깊이 깊이 각인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아이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이런 회심이 없는 교육을 한다면 기독교 문화에 그저 그냥 습관적으로 길들이는 것 밖에는 아닙니다. 그것은 맹수를 길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 맹수를 사회에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 문화에 접해 있을 땐 그나마 그게 사슬이 되었지만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교회 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은 대부분이 꽃비 풀린 망아지나 맹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수를 조련하는 교회 학교는 필요 없습니다. 교사, 틀림없이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교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참된 회심으로 이끌어낸단 말입니까? 교사님들은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요,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아이들 가르치다가 세월 허송하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인이 되면 나중에요, 하나님은 커녕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인식도 흐려지고, 아니 나중에는 아예 신도 없다고 부정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회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교회 학교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회심하지 않은 아이를 고학년으로 한 학년씩 이렇게 올려보낼 때마다 뼈아픈 직무유기를 느껴야 합니다. 충분히 그 아이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회심에 이르도록 아이를 낳는 산모처럼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아이들을 생산해내야 합니다. 대우조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현대미포조선소에서,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저분한 배가요, 어느 나라 배냐면 우리나라 참치어선입니다. 그 배를 타면 냄새가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고 어지럽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는 어떤 조선소에 계신 분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맞다면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일은 공감을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요. 내가 아기를 출산해봤다면 그 고통을 반드시 알겠지요. 출산의 수고가 어떤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끼리 얘기를 하면 말 안 해도 압니다. 눈빛만 봐도 알아요. 어디 아프제? 네 요새 어디 안 아프나? 나 애 낳고 거기 아팠다, 여기 아팠다, 무슨 약이 좋다?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의 영혼을 회심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아이를 출산하는 수고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님 믿기까지 쉬웠습니까? 그 과정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아파하며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러 가르치고 참된 회심에 이르도록 해산의 고통을 지불하며 가르치며 새 사람을 만드는 우리 옥포중앙교회 교회학교 교사님들이 또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